해봅시다. 퀴즈 4까지 했나요, 우리? 아니, 5까지 했어요. 5를 만들어놨어요. 아, 예. 퀴즈 5. 레슨 9에 퀴즈 5. 퀴즈 5. 자, 퀴즈 5는 데모에 빨간불이 있네요. 데모에 퍼스트가 없어졌네. 퍼스트를 만들래요? 만들으래네. 왜 갑자기? 왜? 넣으면 네. 시스템 업데이트. 그냥 왜? 왜 갑자기? 밑에 거 똑같이 하는 데가 있어요. 네. 맞죠? 그거밖에 없네. 초이스. 그냥 해보라는 거 같네요. 만든 거를 써보라는 거 같아요. 이게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6까지. 아, 6이에요? 어. 왜 이런 게 나오지? 자, 뭐 문제는 바꿔서 해봐요, 아무거나. 근데 얘는 문제를 이걸로 하라고 해놨는데 아무거나 하면 되죠. 초이스, 퀘스천, 퍼스트, 유, 초이스. 어? 아, 초이스 퀘스천이 아니구나. 주관식으로 만드는 거구나. 아, 요 문제를 주고요. 답을 요걸로. 아, 답 어디 갔지? 답은 객관식 주관식 만드는 거예요? 주관식 만들으라는 거죠. 주관식 처음에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임스 고슬링스. 첫 번째 주관식으로 만들게요. 퀘스천 그래서 퍼스트 점 셋 텍스트 질문 아무거나 하죠. 뭐 아무거나 그냥 귀찮으니까 이거 복사해서 넣을게요. 저는 이곳에 댄서. 답은? 뭐 캐나다? 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문제는 주관식이 되고 두 번째 문제는 객관식이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캐나다. 두 번째 문제 캐나다. 그렇죠? 주관식 객관식. 그냥 한번 해본 거죠. 해본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이 present question, 그러니까 문제 내는 메소드 있잖아요. 얘를 보시면 인자가 파라메타가 앞에 게 타입이 뭐냐면 question이거든요. question. 그렇죠? question이면은 퀘스천 기능을 상속받은 애들도 다 퀘스천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식들 다 이 퀘스천의 자식들 다 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퀘스천 타입인데 퀘스천도 받고 초이스 퀘스천도 받아요. 퀘스천 밑으로 얘 기능을 갖고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메소드 설계를 할 때 얘를 만약에 초이스 퀘스천으로 해놨으면 이 부모는 못 받아요. 이제 제일 상위를 해놨기 때문에 그 밑에 애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잘 정리를 하시고 퀴즈 6을 마지막으로 만들어 봅시다. 어려워. 어떻게 해야 돼? 응? 이거 안드로이드 떴는데 뭐.. 아 스튜디오? You can invert your settings from preview. OK 하시면 이거예요? 이거네. 아야 처음에 설치하는 환경을 어디서 갖고 올 거냐 그런데
설치가 금방 되네요. 자, 일단 퀴즈 6. 아, 그리고 아 맞다. 학원 컴퓨터에는 구 버전이 깔려 있는데. 아, 실행해서 업데이트 해도 되는데 까먹었네. 일단은 그냥 덮어 쓰면 되죠. 제가 학원 오픈하기 전에 다 깔았어요. 전체 다. 엄청 노가다 했어요. 노가다. 0.8 버전인가 깔려 있을 거예요. 자, 퀴즈 6 마지막 거 열어보시고요. X 표시가 막 있네요. 퀘스천에도 있고, 새로운 게 하나 또 생겼네. 너머릭 퀘스천. 초이스는 어디 버려버렸네. 네. 너머릭 퀘스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정리. 뉴메릭? 뉴메릭이에요? 아, 왜 웃으세요? 부끄럽게. 선생님, 그게 아니라요. 저는 잘 몰랐죠. 선생님 발음이 너무... 제 일본어에서...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발음 되시는 거 멀티미디어, 마루치메디아. 마루치메디아, 자일리톨, 키시리톨. 이런 거? 양말. 마크도나르도. 네? 마크도나르도. 말까 나오. 그 양말. 양말 하니까 생각이 나네. 양말. 양말 뭐죠? 삭스. 삭스죠. 소쿠스인데 소쿠스. 그 얘기 안 했나요? 소쿠스. 그 일본에 있을 때 같은 회사에 어떤 한국 사람이 일본 여자랑 사귀었어요. 사귀었는데 한국 사람이 네, 한국 남자가 이제 일본 여자랑 사귀고 있었어. 근데 옷가게를 갔어요. 옷가게를 갔는데 남자가 그 양말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말이 필요해. 그래서 양말을 달라고 할 건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일본어로는 이제 쿠츠시타 맞나? 쿠츠시타. 쿠츠시타가 양말이야, 양말.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난 거야. 그래서 아, 생각이 안 난다. 그 영어로 해야겠다. 영어 삭스니까. 그래서 삭스를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직원하고 여자친구가 막 이렇게 했대. 삭스 달라고, 삭스. 그랬더니 그게 뭐냐. 그래서 여기 이거 그랬더니 아, 소쿠스 그랬대. 그래서 이 사람이 아, 그래. 일본에서 소쿠스지. 근데 뭔가 이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아, 소쿠스인데 뭐 싹스로 그랬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화가 나는 거야. 영어도 못하는 애들이 막 갑자기 자기를 놀리는 거 그러니까 막 가르쳐 주려고 아, 니네 발음이 좀 이상하다. 이상한 거고 싹스다. 그랬더니 뭐 아니래. 학교에서 소쿠스로 배웠다고. 소쿠스래. 그래서 막 싸운 거예요. 막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때 이제 뭐 아이폰도 안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앱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싸우다가 그냥 두 명이고 한 명이니까 졌죠. 아, 저거. 그래가지고 되게 화가 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삭스인데 막 계속 아, 바보 같은 놈들 막 이러면서 아무튼 소쿠스 뉴메릭 퀘스천? 걔네들? 네. 그냥 그대로 읽을걸요? 퀘스천. 모르겠네? 퀘스천 뭐라고 읽을까? 퀘스천. 퀘스천. 그냥 영어 발음 그대로 퀘스천. 퀘스천. 제일 많이 이상한 아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뉴메릭 앤서
왜요? 발음 이상한가요? 스페시파이 슈퍼 클래스 프로바이드 애니 니디드 인스턴스 베리어블. 이게 일본에서 일할 때 용어를 다 일본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또 아마 그런 게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다 이제 걔네들하고 얘기할 때 일본식으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도 이제 뭐 클래스. 클래스. 스파 클래스. 스파 클래스 뭐 그리고 뭐 다브루. 다브루 멤버 핸즈 그래가지고 어쨌든 임포트 시대고 다사이 아무튼 뉴메릭 앤서를 자 봅시다. 얘가 답인가 보네. 얘가 답인가 봐. 보니까 생성자의 톨러런스. 톨러런스가 뭐예요? 응? 아니, 저 이거 출 바꿔달라고 출 눌렀는데 네. 실행이 되네요. 응? 지금 뭐가 취소를 안 꺼져 이렇게 까먹고 일단 그건 나중에 하세요. 허용 5차례. 아, 내가 이거를 엄청 코딩하면서 많이 보고 있었는데요. 감으로만 썼지. 지금 허용 5차라는 정확한 뜻을 이제 알았네요. 감으로만 썼어요. 어쨌든요. 이게 뭐야? 0.01. 만약에 이거면은 0.01의 오차가 있어도 뭐 정답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건가 보네요.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set answer를 받아서 answer 일단 해봅시다. 요거를 우리가 그 오차 범위 안에 있으면은 정답으로 처리해주는 요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같네요. 그래서 좀 보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됐네. numeric question 0.01 이렇게 했으면은 뭐 문제가 쭉 나오고 답을 딱 냈는데 그 답이 요런 오차 범위 안에 있다 하면 그냥 다 정답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거네. 되게 어렵구나. 자 그러면은 to specify superclass 슈퍼클래스를 정의하래. 아, 자 우리 뭐 해야 돼요? 이거 상속받을 건데 일반 캐스천을 상속을 받으면 될 거예요. 여기서 익스텐즈 하시면 되죠. 익스텐즈 하고 이제 부모를 캐스천을 하나 받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우리 set answer나 뭐 이런 것들 부모 거 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요. 지금 체크 앤서는 일단 에러 안 나게 리턴 그냥 뭐 플스로 일단 해놓고 클린업 한번 하죠. 클린업 소스 클린업 정리 오버라이드 다 붙여주고 합시다. 자 보면 잠깐만 여기 안 붙죠. set answer에 그치? 여기 붙지 않아요? 체크 앤서에 붙지 않아요? 여기? 자, 체크 앤서에는 붙었고요. 셋 앤서에는 안 붙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 건데. 부모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6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6. 왜 그럴까요? 자. 기능 하나 알려드릴게요. F4번 누르세요. 여기 지금 여기 클래스 명에다가 커서 두시고 F4 누르면 하이어라키
뷰어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층도가 보여요. 지금 이런 것 보이세요? 보시면 빨간색? 빨간색 해결 여기 요거 여기 리턴 펄스 써서 에러 안 나게 해놓고 그냥 아무데나 놓고 F4 눌러도 되네. 아무데나 놓고 일단 이 파일 빨간색 없어졌어요? 네. F4 누르면 이렇게 계층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뉴메릭 퀘스천은 얘를 상속받았다라는 거예요. 상속관계. 그리고 얘는 오브젝트를 상속받은 거예요. 그 왜, 오브젝트는 왜 그러냐 하면 조상님이니까. 모든 클래스는 맨 위에 오브젝트가 있어요. 자, 일단은 퀘스천하고 얘하고 이제 상속관계라는 걸 이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보시면은 퀘스천으로 놓으면 퀘스천 안에 멤버하고 메소드가 다 보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setAnswer가 있어요. 스트링 타입에. 그 파라메터를 받고 있는 뉴메릭의 setAnswer는 더블을 받습니다. 더블. 그러면은 다른 애예요. 다른 애. 이 setAnswer랑 부모의 setAnswer는 다른 놈입니다. 이름이 같은 메소드인데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오버로드라고 해요. 오버로드. 메소드 오버로드. 메소드 이름은 같은데 파라메터 타입이 다르게 쭉 들어가는 거를 메소드 오버로드라고 하고 재정의하는 거 오버라이드라고 하고 오버라이드 재정의는 오버라이드. 자, 그래서 이 메소드 오버로드예요. 이거는 이제 새로운 타입으로 생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드가 안 붙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께 아니에요. 어디야? 데모? 데모 빨간 거 떠요. 아, 좀 없어졌네.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지금 한 거는 요거밖에 없는데. 옆에서 옆 사람이 해결 못해 주셔야 돼. 저한테요. 어, 여기 보세요. 여기 익스텐즈 퀘스천 여기다가 네. 상속 다들 상속 그렇게 하고 옆 사람이 알려줘야 줘야 돼. 어, 커피만 먹었네. 이따 먹어야지. 이거 하면 이제 빨간색 없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setAnswer는 얘 거예요. 얘만 있는 애예요. 그래서 더블이 들어오면 이걸로 체크를 할 거고요. 아까 전에 이제 스트링 답이 들어오면 이 부모가 체크할 겁니다. 부모 걸로. 자, 그래서 여기를 구현을 해봅시다. setAnswer 어떻게 하면 될까요? setAnswer는 기존에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부모가 setAnswer를요 answer라는 변수에다 담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담을 수가 없네.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게 answer가 없네. answer가 answer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answer 하나 만들게요. 자, private 더블로 하나 만들게요. answer를 만들어서 answer에다가 이 답을 세팅을 하죠. 아, 좋아. 데모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그 밑에 내려서요? 네, 세렌서에다가 자, 보시면은 부모 쪽 보시면 앤서 이 변수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 앤서 나도 앤서 똑같아요. 근데 관계 없어요. 예, 이 부모의 이 프라이빗은 얘는 모르고 있거든요. 부모가 저런 걸 갖고 있는 건지 몰라요. 얘는 나는 일단 내 거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도 앤서를 따로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체크 앤서만 하면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자, 힌트에 보시면 더블 점 파스 더블이라는 게 있네요. 이거가 스트링
컨버트 스트링을 더블로 컨버트 해주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자, 답을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을 하면은 텍스트로 받아요. 무조건 숫자를 쳐도 일단은 텍스트로 받는 거니까 열로 텍스트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걔를 더블로 일단 바꿔야겠네. 그래서 더블 변수하나 두고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도 이렇게 똑같이 answer라고 해? 똑같이 answer라고 할까? 자, 더블 점 파스 더블. 아까는 value of 했는데 value of로 하면 안 되나? value of 해도 될 텐데. 뭐가 차이가 있지? 파스 더블하고? 대문자로 더블 써야 돼요. 네, 더블 클래스 안에 있는 기능입니다. 저는 value of를 많이 쓰는데 파스 더블은 거의 안 써봤는데 파스 더블 해보죠 뭐. 어쨌든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value of하고 파스 더블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네. 둘 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차이가 있겠죠? value of에 의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안 됩니다. value of를 하면 안 된다고요? 모르겠다.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답 들어온 거 텍스트로 인식해서 들어온 거를 더블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나요? 데시멀 포인트 뭐 디 컨팅 디 랜 데시멀 포인트 인 플로팅 포인트 넘버. 예를 들어서 아니 뭐 같은 얘기네. 이어서 그렇죠? 3.14를 넣으면은 3.14로 변한다. 그런 얘기네요. 근데 우리가 요게 있네. 요게 오차 범위 안에 들어 있으면은 정답으로 하자 라는 거잖아요. 그쵸? 왜 이렇게 할까요? 더블은 계산하면 오차가 생기니까. 그쵸? 근데 그 오차를 우리가 정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answer하고 진짜 정답하고 오차를 구하면 돼요. 어떻게? math.abs 하면 되죠. 이거는 절대값, 그렇죠? 절대값 이거랑 dis.answer랑 차이를 절대값을 구해서 이게 tolerance 오차 범위 안에 이내에 있으면 작으면 만약에 이게 오차 범위 안에 있으면 return true 그렇지 않으면 리턴 폴스. 제가 이렇게 중간에 리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나 하세요. 저는 이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 오차 범위 정답 답이 입력받은 정답이 오차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정답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에서 빼도 되고 얘에서 빼도 되죠. 그러면 실행을 해보세요. 잘 나오나? 해봅시다. 저 아직 키보드 테스트인데. 아, 네. 요거를
뺏기는 거에 급급하시면 안 되고 이거 이해도 하면서.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나요? 뭐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쓰는 거. 이거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거를 코드로 다 써놓으면 어렵지. 뭐 어디 상속받고 그런 거 헷갈릴 거. 상속받는 거? 뭐 지금은 헷갈릴 수 있어요. 제 느낀 건데. 자바는 입문 중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이거 어떻게 2주 만에 깨달았어요? 이거요? 못 돼요. 2주 만에 어떻게 돼? 취미는 되네요. 취미. 저 일본 가기 전에 10개월 했는데도 사람들 어려워하고 그래요. 원장님 10개월하고 일본 가신가요? 아, 저는 자바는 그때는 그냥 와우 했어요. 와우. 자바 시간에 와우. 자바는 다 알고 들어가서 이제 일본어 배우러 갔죠. 일본어 배우러. 그 일본어 선생님이 맨날 월급 작다고 막 맨날 불평하고 그러는데 월급은 막 쥐꼬리만 던진다. 그리고 그 학원 그 뭐 매니저? 학생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학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가려고 공부했다가 실력이 안 돼서 포기를 하고 그 학원에 취직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어도 좀 할 줄 알고 컴퓨터도 좀 할 줄 알고 그 사람이 그 일본인 선생한테 항상 일본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뭐 부탁을 한다든지 무슨 얘기를 할 때. 근데 그 일본인 선생님은 한국말 진짜 잘하거든요. 네, 일부러 자기도 일본어 좀 써보려고 막 하는 거지. 근데 막 얘기하다가 예예 하다가 그 일본어 선생님이 막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수업 딱 시작하면 저 사람은 왜 맨날 일본어로 해가지고 답답해 죽겠다고 막 답답하고 뒷담화하고 일본어 막 다 틀리고 막 그런다고 한국말로 하지 왜 자꾸 일본어 해가지고 그래서 또 오면은 하이 뭐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해야 될 거를 이제 코드로 옮기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중요한 건데 계속 훈련을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줘요. 상속 이런 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참고로 저는요 자바 개발을 하면서 자바 개발 뭐 많이도 안 했지만 자바를 처음 배운 게 이제 2000년이고 자바가 능숙해진 거는 뭐 2012년도쯤 됩니다. 2010년부터 안드로이드 때문에 자바를 제대로 쓰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뭐 쓸 일이 없었어요 사실은. 이것저것 일본에서는 비주얼 베이직하고 C 언어하고 네 그렇게 두 개 자바 개발자로 취업했습니다 일본은. 근데 자바는 없었어요 일이. 그리고 거기는 이제 자동차 쪽 계열이라서 어쨌든 그래서 자바를 배웠을 때는 이런 거 뭐 이해 다 못했어요. 됐고요. 쓰다가 보니까 이해가 하나씩 되는 거죠. 자 끝났나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끝인가? 퀴즈 끝. 퀴즈 끝. 딱 10분 끝. 아니에요. 아직 한 장 남았습니다. 50분. 자 설명만 하고 끝내면 되겠죠? 자 우리가 메소드 재정의 오버라이드 하는 거 설명해 드렸죠. 제가 부모 거를 재정의에서 쓰는 게 오버라이드예요. 오버라이드 재정 메소드 재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를 많이 보니까 이 영어로 용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모에 이렇게 set text, answer, check answer, display 이렇게 있는데 밑에서 오타가 있네. 디스플레이를 어쨌든 쓰게 되면 얘는 부모 거 오버라이드 하는 거죠. 똑같이 써버리니까 고쳐야지.
저희도 고칠 수 있나요? 아니요.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끝났네요. 잡아 끝. 아, 하나도 안 했고.